풍경 달다. 정호승. 운주사 와블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을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.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. 풍경 달다. 정호승님의 시입니다. 풍경 아시죠? 절간에 가면 그 처마 끝돈 처마 중에서도 추늑 끝에다 대부분 달죠. 새로 만든 종인데 그 종 밑에는 물고기가 달려 있어요. 그 물고기가 바람의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면 그 종 안에 있는 그 쇠망치가 종을 때려서 올립니다. 이 풍경을 절에서 풍경을 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의미죠. 그리고 또 그 밑에 물고기는 눈을 크게 뜨고 있죠. 절대 안 감아요. 네,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라고 말했어요. 와불은 누워있는 부처님이죠.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뭐랄까 좀 편안하게 쉬고 있는 어떤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 와불님입니다. 그 깨달음을 얻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부처님, 그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해요.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.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이 말은 와불님을 깨닫고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부처님을 보고서 자기도 뭔가 깨닫고 한 행동이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았대요. 근데 그대 가슴 그러면 절에서는 법당 지붕에 풍경이 달려있는데 그대 가슴을 그대의 마음을 하나의 법당으로 여기고 거기다 그 처마 끝에다가 풍경을 달았다고 해요. 풍경을 왜 달았을까요? 풍경은 뭐 세상 사람들이 항상 깨우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니까 풍경 그러니까 자기의 그리워하는 자기의 마음을 늘 깨어 있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풍경을 달았겠죠.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이 말은 어딘지 모르게 뭔가 마음이 설레거나 그러는 거죠.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바람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. 뭔가 바람을 일으키고 뭔가 소리가 들리고 그죠? 그러니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그 바람은 자기죠. 자기가 좀 어떤 티나지 않게 찾아와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이 풍경을 처마 끝에 단 이유가 그대 가슴을 처마 끝에 풍경을 단 이유가 항상 내가 곁에 있으니까 깨닫고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라고 말했는데요. 그리운 내 마음이 찾아가면 항상 깨어있다가 그렇죠? 풍경 소리 들으면 즉 내가 부르면이죠. 내가 바람이 되어서 풍경을 딱 올려요. 그러면 밖에 이렇게 뛰쳐나와서 반응하라는 거죠. 늘 내 부름에 반응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시들은 해설보다도 꼭 애워주세요. 네, 애울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이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에서 딱 눈에 중요한 점 한 가지를 꼽고 싶다면은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절제되어 있어요. 언어의 절제미가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.
와블림을 뵙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대 가슴에 풍경을 달았는지 그 과정은 하나도 설명이 안돼 있죠. 네, 그래서 독자들의 마음을 더 올리고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풍경 달다 정호승님의 시를 공유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